아, 기록이 잘 안 깨지네. 뭐 갑갑한 일이라도 있어요? 분풀이 하는 사람 같아요. 그런 거 없어. 너도 한번 해볼래? 해보나 마나예요. 자, 자, 오, 야, 장주 한가 구비원은 천하무적이다. 오빠, 뭐 괴로운 일 있으면 얘기를 해요. 막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별거 없어. 그냥 그래. 생각지도 못했던 고모가 생겼잖아.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래. 새삼스럽게 장지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이 혼란이었어요? 비슷하긴 해.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. 잘은 모르지만 오빠 기분 이해는 할 수 있어요. 뭘? 고모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. 죄책감은 아니야. 그냥 아버지랑 멀어진 느낌이 들어. 그게 어쩐지 슬퍼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나 봐.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.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절대로 사장님이랑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제 얘기가 그랬어? 예, 조만간 두 분 어머님을 뵙겠다고 했어요. 아니, 애기씨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? 예? 아, 너무 기가 막혀서 정신줄 놓은 거 아니요? 형님, 지는 안 만날랍니다. 다된 밥에 콧바트를 못 잡니까? 아니,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.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? 응? 저녁 초대까지 한 거 보면은 빈말은 아닐 거다. 하도 갑작스러워서 그런지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얼떨떨하고요. 분명히 좋아야 하는데 뭔가 뒤통수를 당기는 그런 느낌이에요. 내일 다시 재경이 마음이 변한다 해도 뭐 어쨌든 잘 됐다. 그래야. 변할지 안 변할지는 뭐 두고 보면 알 노릇이고. 야, 혜준이, 너 주유소에 모셔다 드려라. 아유, 아니다. 내 혼자 가도 된다. 내가 길을 모르나. 모셔다 드릴게요. 어여, 가. 아, 저 그럼 형님 편히 주무시소. 조심해서 가세요. 예. 희주애미가 진심으로 그러는 거라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. 100번 고마워할 일이지. 아, 그런데 이렇게 순순할 리가 없잖아. 이거 뭔가 있지 싶어. 혜준 엄마까지 보자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있지 싶다. 혜준 애미 면전에서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은 말라고 면전에서 오금을 박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. 예? 아이고, 노곤 하네. 그냥 난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. 네, 아니, 아니 주무세요, 어머니. 아이고. 오참 애미야, 너 저기 내일 날 밟거든. 혜준 애미 데리고 나가서 옷 한 벌 사입혀라. 저 사람이 변변한 옷 한 벌이 없더라.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미리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오? 네, 그럴게요. 예. 주무세요. 예. 에휴.